뭐 대부분 시험 범위 물어봤는데 광남도 고차방 정신이 안 들어간다 그러던데 맞아? 함수까지라던데? 아니야? 아빠 애들이 그러던데? 그럴 거라고? 2차 함수까지라고? 한 단원만 더 나가고 나중에 또 바뀌면 뒷부분도 하면 되니까 우선은 빨리 요 문제집 끝내고 내신 교재 저 학교 거거든요. 저거랑 선생님 맞는 거랑 풀기 시작합시다. 이제 좀 4주밖에 안 남아서 촉박해요. 151번 보자. 자, Z가 푼 사람들은 딴 거 풀어도 돼요. 4i분의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2의 i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서 W인가요? 오메가인가요? 아무튼 W는 루트 2분의 뭐라고 돼 있냐면 Z의 1 마이너스 Z의 켤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메가의 n제곱이 1일 때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저쪽 거부터 계산할까요? z?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z는 여기는 이렇게 되나요? 요거의 켤레를 곱할 거니까 그러니까 2 플러스 9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루트 플러스 3i를 곱할 거고 여기도 루트 플러스 3i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웃긴 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사라지죠? 둘이 맞나요? 3루트 2에서 마이너스 3 주니까 그럼 얘랑 얘랑 곱한 2i에다가 얘랑 얘랑 곱한 2 거니까 여기 2i 9i 이렇게 나와서 내가 계산하면 i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w는 이거죠. 자, 루트 2분의 여기 i가 들어가고 여기가 1 마이너스 i의 켤레니까 플러스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까? 그럼 이거 선생님 뭐라고 했죠? 제곱하라고 했어요. 제곱을 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긴 2분의 2i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뭐가요? w의 제곱이요. 그럼 이게 되려면 이거 제곱해봤자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의 몇 제곱? 8제곱이 1이 되죠. 이렇게. 이게 8. 예. 그럼 8의 배수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8의 배수는 몇 개? 12개. 괜찮아요? 패턴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도 이제 제곱해서 얘가 나오니까 내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형태. 자, 221번으로 갑시다. 이 녀석은 또 왜 안 와? 자꾸 고난이도 문제 안 풀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자, 요거는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기출에서 한번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풀었는데요. 까먹으면 안 돼요. 똑같은 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A, B, C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에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베타가 더 길죠? 지금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삼각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두근으로 하는 게 4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 형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m과 n을 구하는 겁니다. 정사각형의 두 변은 ab의 abc 성분 위에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 여기를 선생님이 잠깐 p라고 볼까요? 여기도 p? 여기도 p? 한 변의 길이를 괜찮죠? 그럼 여기 넓이는
K제곱. 그 다음에 둘레는 4P겠죠? 요 두 개를 근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요. 여기 있는 요 녀석이랑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뭐예요? 닮음이죠. 물론 큰 녀석도 마찬가지. 알파 대 베타. 그래서 길이를 따져보면 여기도 P니까 여기가 알파 빼기 P예요. 여긴 P고요. 똑같이. 여기 P고 여기가 베타 빼기 P죠. 그럼 비율로 요걸 쓰면 알파 빼기 P 대 P는 P 대 베타 빼기 P가 되죠. 이렇게. 됩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금액의 효약을 가져와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일 거고 알파 베타는 2다라는 이거 가져오셔야 되죠. 그게 양변을 곱하면 P제곱이. 자, 요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가 알파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P하고 P제곱이 돼요. P제곱이 사라져요. 이렇게. 근데 저거 대입하면 여기 0은 2 빼기 4P. 따라서 P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넓이는 4분의 1이 되고요. 4P는 2가 돼서 여기 있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는 네, 앞에 4가 있다고 치면 x-4분의 1, x-2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할만하죠? 자, 228번 볼게요. 계속 요새 지각하네, 자꾸. 잠깐만요. 블럭도 없네. 자, 이런 문제네요. 두 실수 AB에 대해서요.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예,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랑 베타고요. 그리고 x제곱에 3ax 플러스 3b는 0에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입니다. 조건이 뭐냐면 어떤 알파제곱이랑 베타의 n제곱 플러스 0보다 커야 된대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선 알파의 n제곱 베타의 n제곱이랑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을 했을 때 같은 애가 뭘까? 라는 겁니다. 저거를 만족하는 최소 n을 찾으면 되는 거죠. 최소값. 자, 일단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이고요. 알파 베타가 b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는요 이렇게 되죠. 보세요. 얘네 둘이 더할 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되죠. 합. 얘가 마이너스 3a에 이렇게.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죠. 왜?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a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어? 아니지.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2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럼 9B니까,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해서,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되고요. 개가 3B죠. 이렇게. 그럼 이제 또 넣을까요? 여기다가. 얘가 B고요. B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여기가 6을 했는데 이게 3b래요. 따라서 b는 3이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성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문제로 갈까요? 원래 문제로 가면 이런 얘기죠. x제곱에 플러스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다. 예?
두 군이 알파랑 베타래요. 이렇게. 틀린 거 아니지? 잘 구했지?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랑 여기가 문제인데, 자, 두 군을 한번 보고 성질을 한번 맞춰보자고요. 성질. 네, 일단 요거는 있잖아요. 여기가 이거야. 어, B가 3이야. 이렇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다. 알파 베타가 3이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몇 개의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가족권 때문에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이에요. 저걸 만족시키는 최소예요. 그러면 일단 1도 되죠. 1번 n이 1일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거기 n이 2 이상이야? 그런 거 없죠. 없어요. 1일 때는 얘가 2라서 0보다 커요. 1일 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같나요? 라고 물으면 아니죠. 얘가 뭐냐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의 알파 베타거든요. 그래서 4에서 아니 틀려요. 안 돼요. 자, 규칙이 뭐가 있는지 보자고요. 얘네다가 1을 넣었어요. 그럼 일단 구해보는 거지.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면 방금 구했거든요. 여기 제곱에서 4 빼기 6을 해서 이게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자, 세 번째. 일단은 복근이 안 될 거 할 필요도 없죠. 얘네다가 생각해.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빼기 3의 알파 베타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무슨 규칙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규칙을 찾을 거니까요. 좀 솔직히 얘기하면 어려워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가 8 하고 얘가 3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2 3 맞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안 되죠? 자, 네 번째 n이 4예요. 그러면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을 할 거예요. 얘는 뭘까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에요. 전체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의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을까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4에다가 마이너스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냥 보기에 고 음수죠. 맞아요. 그럼 할 필요 없고요. 일단 주점으로. 자, A5에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번엔 알파의 5제곱 베타의 5제곱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얘기를 한번 끊고 가봅시다. 저기서 저게 양수가 된다는 것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둘이 합쳐서 같다라는 조건까지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까지는 찾았거든요. 긍정효과 단계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죠. 계산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가도 다 해야 되나? 잠깐만요. 요가도 다 해야 되나?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선생님이 계산 잘못하고, 뭘 써야지? 여기 답이 안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3이 안 되는데, 알파가 다. 잠깐만요.
이제 못 가서 명령을 했다. 요새 되겠죠. 여기 이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이렇게 나와야 돼. 왜냐하면 다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B. 여기가 4. 그렇지. 4. 그래서 B가 4여야 돼. 왠지 좀 이상했어.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원래 이게 누가 봐도 다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여기도 맞고. 여기가 여기지. 아무튼 잠깐만 여기가 아니 여기 자 이게 맞죠? 미안해 여기 계산하는 거 잘못 써가지고 여기고요. 요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같죠? 내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여기도 어차피 응과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8 마이너스 4에다가 2에다가 8, 9, 10,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부터 계산이 되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보이시면 뭘 써먹어야 되죠? 그쵸? 이거 써먹어야 되죠. 저기다가 x 플러스 1 곱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 여기 2차 식이 그림이 허벌이 있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고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8이고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부터 계산을 이끌어다 일단 여기 음수예요. 여기 음수고 여기 음수예요.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게요. 여기 없으면 엄청 오바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알파의 5제곱 베타의 5제곱이면 얘 때문에 마이너스 8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근데 알파는 계산은 1번이니까 이게 32제곱 양수 괜찮나요? 근데 얘 다음 걸 또 해봐야 되니까 앞에까지 가야 되니까 6번에 n이 2예요. 그럼 여기도 되겠죠. 왜? 알파의 6제곱에 베타의 6제곱이에요. 그럼 집어넣으면 이게 64로 맞나? 그대로 얼마야? 128. 자, 일곱 번째 N7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쯤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쯤에서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양수 양수 되게 확인했고요. 알파의 조기로 눈떠나서 안 되는데 조금씩 갔다 잠시만 알파 플러스 2가 있어서 64, 64 어? 내가 잘못 본 거야? 나 여기서 다 나왔어야 되는데 아 되는 거야? 아 되는 갑자기 네, 여기 7제곱에다가 다 7제곱이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게 6제곱이 64니까 64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거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여기가 118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n은 6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녹아서 해야 돼요. 선생님 이제 잠도가 오는데 여기서 6을 찾아내셔야 돼요. 계산한 건 잘못해야 되는 거죠. 35분인데 안 오고 35분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문제만 한번 해봅시다. 처음 봐야 돼요, 나 이런 거.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필요한 부분이라서. 나머지는 혼자 뭐 딱 확인하면서 풀어도 될 정도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몇 개는 자주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개수 구하는 것 같아요. 240.
245, 246, 247 정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 237 계속 구하는 거 아니고, MA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케바케를 찾아서 만드는 거죠. 자, 50 이하의 자연수, M하고 NE, 이렇게요. 얘가 표시되어 있어요. I의 엔젤 플러스, I 분의 1의 EN 제곱을 풀고 거에다가 N 제곱을 할게요. 그런데 얘가 음의 실수가 됩니다. 실수인데 음수가 된대요. 그럴 때 N콤마의 개수를 구하라. 일단, 저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앞에는 I의 N 제곱이 맞아. 우리가, I분의 1이 마이너스 I죠?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럼 선생님이 N을 이렇게 여러 개로 추가해 건데요. 선생님 이렇게 하게 되는지 1번 N에다가 4K 마이너스 4K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N이 1, 5, 9, 13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기까지면 얼마야? 49까지가 있어요. 아예 계속해서 1로 나온 거란 거지. 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1로 나오면 돼. 어차피 내 제곱은, 나의 내 제곱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내 제곱도 1이니까. 자. 많이 졸려. 선생님 봐주셨네. 자, 그럼 여기가 F예요. 여기는 I가 나옵니다. 1로 나오면 7.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N 제곱. 근데 얘가 음수가 되잖아. 해봤어. 처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i가 나와. 그럼 됐네.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4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하나 찾았어. 근데 저게 4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6제곱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애곱하니까 8i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8제곱을 했다. 그러면 뭐가 돼요? 16이 얘는 안 되잖아. 루메신 들어요. 그럼 패턴이 어떻게 봐요?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i의 10을 하면 다 못한 거니까 마이너스 3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12제곱을 해야 마이너스 32i. 여기 보세요. 그러면 또 메카니스 그렇지. 8개씩 그럼 M은 이렇게 나요. 2, 아니, 4, 10, 20, 28. 36, 40.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는 몇 개야? 13개예요, 13개. 1까지 파면 여기 10개니까 13개. 13 곱하기, 여기 9개. 이만큼이 나왔네요. 접해서 가자면. 자, 모르시죠? 선생님이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처음보다 좀 까다로워요. 자, 두 번째 2번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N이 4K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N이요. 아, 2요. 몇 개요? N이 2요. 2, 6, 10, 이렇게. 14,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저거는 일단 50까지 할 거예요. 여기 13개다. 근데 1을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0이 나와. 무슨 얘기냐면 i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면 n제곱인데 0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제곱 없는 물수가 안 나와. 자, 세 번째 n이 4k 마이너스 1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N이 3, 7, 11 이렇게 할 거예요. 돼요? 자, 10까지 거니까. 그러면 4, 10, 7까지 된다. 여기도 13개? 12개네요. 12개. 근데 봐라. 얘가 들어가면 3을 어떻게 써봐. 3을 넣으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될 거야. 아,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i 이 자, 그럼 여기도 제곱을 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2i가 돼. 그럼 얘랑 또 이거 여기도 여기 똑같이 나와요? 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 몇 개야? 아, 12 곱하기 이렇게 돼. 여기랑 또 똑같다고. 이해 안 되면 물어보세요. 자, 4번. 많이 보인다. 자, A, 4K예요. 4를 의미해요. 4를. 근데 4를 의미하면 제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음수가 되게 없어요. 근데 얘랑 얘랑 좀 더하면 돼요. 이렇게서 좀 적으셔야 됩니다. 물론, 뭐, 247번 같은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06번 하나 볼까요? 기출에 보면 205번 같은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패턴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겠나? 자, 보세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패턴은 우리가 평소 때 푸는 패턴이라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종구식 같은 거 보면 0이 아닌 세 개 곱하기 알파 곱하기 감마에 대해서 알파, 베타, 감마 세 개 곱하기에 대해서 가가 뭐라고 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고요. 나이에서 뭐라고 했냐면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알파 분의 감마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의 혈액 이게 얼마야? 쉽지는 않아요. 잘 보세요. 이 패턴이 생각보다 응용이 계속 따르는데 많이 나오거든요. 전환인데. 그래서 이 패턴은 하나 기억하고 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기 밑에 있는 응용법은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0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녀석을 얘를 3개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거나, 베타 플러스 감마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거나, 감마 플러스 알파를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들고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이렇게 가요. 하나는 여기는 알파, 베타, 여기를 감마로 묶어버릴까? 알파, 베타로 하고 감마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잖아요. 이걸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알파, 베타랑 알파로 되셨나요? 자, 얘가 여기 들어오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제곱이 0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베타 플러스 감마니까 자 얘랑 알파 플러스 감마 알파니까 이거 그냥 알파에 베타 플러스 감마 베타 감마는 0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도 베타 감마랑 알파 제곱이 자,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뭘로 묶어야 되냐? 베타로 묶을까요? 베타로 묶으면, 베타로 묶었을 때, 감마 플러스 알파에다가, 감마 알파가 여기니까, 얘를 여기다 봐요. 그럼 여기서도,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로. 네, 플러스. 되셨나요? 유해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알파벳 단위는 감마 제곱이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이고 플러스 감마 알파는 0입니다. 돼요? 이걸 이렇게 적을게요. 감마 제곱. 저기서 내가 알파벳 감마를 걸어서 여기다가 감마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 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제일 알파 제곱이다. 500페이지. 되게 어렵다니까. 제곱에 알파 분의 감마 플러스 1이 0. 이해됐어요? 그럼 피동률이 많이 없어지는데 자 t는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t가 이렇게 되죠 2분의 마이너스 1 꿀마 루트 3 i가 여기까지 괜찮아요? 저 두 개 중에 하나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잘 봐 이거를 이렇게 말고 하나는 요건데 하나 이렇게 쓰면 되잖아 감마분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고 써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역수인데 이거의 길이라는 거 이거 두 개라는 거 근데 잘 봐 얘네 둘을 넣어도 나오거든 얘네 둘을 여기다 넣잖아 그럼 이렇게 돼 알파 베타에다가 더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자 여기도 여기 봐봐 여기다 될 거야. 그러면 베타로 베타 제곱을 묶잖아요. 그래서 베타 분의 알파의 제곱에다가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1을 넣어요. 얘도 여기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상황. 이해되세요? 어렵지 어렵다. 그래서 근이 하나는 자 여기 위에니까 하나는 오메가고 하나는 오메가의 철례야. 근데 여기서 오메가 철례라는 건 뭐냐면 오메가의 제곱과 같고 또 오메가 분의 1과 같잖아. 지지분이 똑같네. 이해했어요 선생님? 그렇게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근데 잘 봐요. 잘 봐요.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 0인 거고 저게 나누는 거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나누는 거고 이렇게 나누는 거 똑같이 그림이 여기서 나온다는 말이야. 근데 한 근은 뭔지 뭔지 알아요. 베타분의 알파 뭔지 모르고 알파분의 감마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되게 어려워.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알파분의 감마를 이거라고 써.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라고 써. 여기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한 근이 나오면, 선생님이 원하는 건 그거야. 여기가 얘네 둘이 근이 같을까? 다를까? 이런 거야. 근이 같을까? 다를까? 라는 거는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 세 개는 뭐냐면, 잘 들어. 저 세 개는 결국에는 이거의 세 근이란 얘기입니다. 왜죠? 잘 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며,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며. 얘가 오메가라며. 자, 다시. 저기 보면, 이렇게 하면 0이고, 요게 0이야. 요게 x 세제곱과 플러스 상수만 넣으면 0이 뜨는 거야. 그렇잖아. 제곱자리가 없지. 그럼 여기 어디에서? bx 제곱, cx, 아, d인가? d. 없다고 준다고 나오는 거저 얘기는 안 말이에요. 자, 너무 어렵나요? 자, 그럼 요건 신경 쓰지 말고, 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요게 좀 풀게요. 자, 이게 한근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뒤집었으니까, 얘가 이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이해 되셔? 이거 공표봐. 공표봐. 나온다니까. 편례잖아요, 편례. 잠깐만. 뒤집어. 그러면, 3, 1. 자, 이거 나왔네. 아, 맞구나. 매체가 4이야. 맞네. 여기 됐는 거네. 이런 식으로 연결되죠. 이해 되셨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라니까? 만약에, 베타분의 알파도 두 개 중에 하나 나온다니까요? 이거 나왔어요. 여기 분이니까, 여기도 2분의 마이너스 1 설마 2,3 마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기 뒤집어야 되고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여기 봐요. 자, 저기서 내가 제일 계산하기 위해서 요걸 하나 가져올게요. 알파가 두 개 있고 얘를 보세요. 중요한 거야. 자, 저기서 알파 분의 감마는 베타 분의 알파를 가죠. 왜? 여기 곱하고 이거 곱하기 가깝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면 얘도 얘도 이거랄까요? 이거 플러스라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2이 알파 분의 감마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의 하려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 틀리니까 그 앞에는 얘가 나오고 뒤에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잘 봐. 여기를 정리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적용을 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개의 형태 나와서 알파 분의 감마와 베타 분의 알파를 구하라고. 근데 식이 똑같이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림 두 개니까 어떤 걸 플러스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얘가 이제 나왔을 때 얘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 조건을 따졌더니 그림이 같다잖아. 그러면 그림 같은 게 펴려면 반대가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 어려워요. 요 속에 되는, 요만큼 되는 속에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속도가 따로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풀으시면 됩니다. 88번 보죠. 거기 보면 이제 한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AB 위에 D 그 다음에 AC 위에 G에 대해서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죠. 근데 여기 왼쪽에요.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예요. 얘가 최대일 때 이렇게 되는 최대일 때 D, G, E, F, G 이렇게 여기, 이쪽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둘레랍니다. 이렇게. 둘레. 녀석이 둘레. 다, 그렇게 됐을 때,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값이 얼마냐? P랑 Q는 유리수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변의 길이가 20이죠. 이렇게. 앞에서 지난번에 풀었었던 것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립시다. 중점이죠? 수직이고요. 이렇게 내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거를 이제 변수를 잡느냐의 차이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편한 걸로 한번 해보죠. 내가 여기를 A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0-A죠. 반띵?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이게 루트 3A예요. 맞나요? 이해했어요? 그럼 쉬워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A를 잡았는지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 10-a니까 여기가 20-2a겠죠? 그럼 넓이가 이 넓이를 a에 관한 식으로 해서 뭐 sa라고 한다면 밑에가 높이가 루트 3a이고 여기가 20-2a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루트 3 앞에 끄집어내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2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의 a제곱이고 플러스 20 루트 3의 a 이 형태잖아요 지금. 그럼 얘를 잘 봐요. 마이너스 2 루트 3으로 묶었어. 여기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a야. 플러스 여기 25가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50 루트 3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a 마이너스 5의 제곱에 50 루트 3 이렇게 될 거예요. a가 얼마일 때? 그쵸? a가 5일 때예요. a가 5일 때 최대값 얘를 갖는 거예요. 근데 얘가 중요한 거잖아. a가 5라는 게. 그럼 딱 여기를 5로 나눈 거예요. 그럼 얘가 5잖아. 얘가 5잖아. 그럼 얘가 10이야. 반대겠겠네. 그럼 여기가 5 루트 3이겠죠. 이렇게. 여기 집값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 반지름 구해야 되잖아요. 반지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내접원의 반지름은 뭘로 구해요? 넓이로 구하죠. 그쵸?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렇게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하고 이렇게 자르죠.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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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그래서는 원래 내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구하죠. 여기 삼각형 BED의 넓이는 자 2분의 1에 얘랑 얘랑 나와 있잖아. 5 그래서 5 곱하기 5 루트 3일 거고 얘가 2분의 1에 반지름 R에 3배였나 더한 거. 10 5 5 루트 3 이렇게 계산을 하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가 이제 직각이면요. 여기가 R이야. 여기가 5 마이너스 R이야. 여기가 그러면 5 루트 3 빼기 R이야.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 여기랑도 여기랑 길이 같아. 얘네 둘이 더해. 그럼 얘가 10. 그러니까 5 마이너스 R에다가 5 루트 3 마이너스 R을 하면 10이야.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직각일 때. 저번에 또 저렇게 한번 푼 적 있거든요. 편한 대로 할까요? 저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럼 얘로 한번 해보죠. 지우고 여기는 15니까 5로 묶으면 3 플러스 루트 3의 R이에요. 저기는 25 루트 3이고 따라서 R이 3 플러스 루트 3분의 5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3 마이너스 루트 3을 하면 9에서 빼니까 6분의 5 하고 루트 3이니까 3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아니야. 조금 더 편하게 가자. 어차피 또 똑같이 나올 거라서 여기 루트 3 약분합시다. 이렇게 되죠? 루트 3 플러스 1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2분의 5에 이렇게 그럼 둘레니까 2파이 R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5 루트 3 빼기 1의 파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럼 뭐 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어렵나요? 근데 일단 여기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부터 먼저 하시고 푸시면 할만할 겁니다. 덥죠?